안세진, 지르바. 우리가 무도장에서 지르바를 치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만 주로 많이 쳐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한 세 지르박 세 곡만 치면 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르박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지르박을 이제 잘 못하는 분도 많고 걸리니까 어떻게 지르박이 어렵습니다. 자, 요번에는 옛날에 찍은 건데 한번 이렇게 그 당시 그 카메라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요번에 좀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비슷해요. 자, 한번 찍어봅시다. 미소볶이. 자, 공포의 미소볶이. 자, 이거는 1번 발입니다. 자, 발을 제가 모르시는 분은 보다가 1번 발. 제 동영상 완전 기초를 구입하시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미소볶이는 1번 발로 들어가요. 그래서 터널 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절대 발 하면 안 돼요. 여자를 이렇게 사박을 주셔야 됩니다. 여자를 한번 쉬어줘야 돼요. 이렇게. 4번은, 4번은 7번 발이에요. 자,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은 제 완전 기초를 사서 보시면 1번 발, 7번 발, 21개 발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7번 발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1번 발로 보냅니다. 자, 그럼 미소폭격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1번 발, 1번 발. 자, 그래서 미소폭격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쓰면 닭꼬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미선뽑기와 닭꼬치의 만남. 닭꼬치는 3번 발이 되겠어요. 3번 발. 이렇게 네, 3번 발. 닭꼬치가 똘똘똘 말리듯이 이렇게 여성분을 만다 그래서 닭꼬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역시 이렇게 골대로 넘어갑니다. 7번 발. 또 7번 발. 또 7번 발이 돼요. 그래서 다시 1번 발로 이렇게 감아서 다시 7번 발 넘어가서 자 7번 발로 건너가서 자 이렇게 지금 보신 게 미소볶이와 닭꼬치의 만남인데 그 1번 발 뭐 7번 발 헷갈리죠? 제 완전 기초 DVD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돈이 좀 있으신 분은 사보시고 돈이 좀 경제가 안 좋으신 분은 제 카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DVD 나와 있습니다. 자, 자 미소볶이는 1번 발. 다시 네, 1번 발이 되겠습니다. 또 1번 발.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성이 못 도는 걸 어지러워해. 무도장애를 3년 만에 왔대. 그래서 3년 만에 왔는데, 내가 첫 남자야. 막 보관소에 집 맡기자마자 부킹이 나한테 그 여자를 상담했어. 초짜 같아 보여서. 근데 돌려봐. 어지럽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3번 발로 이렇게 미는 거야. 3번 발로. 이렇게 3번 발로. 그래서 여자가 어지럽다 그러니까 발을 하시면 안 돼서 이때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몸틀기. 요거는 제 동영상 14번 발인가? 저렇게 틀어주는 거야. 여자가 어지럽다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번에는 카트.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 닭꼬치에서 이렇게 카트 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닭꼬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틀어주고. 자, 3번 발로 말아주세요. 다시 닭꼬치로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제 여자가 닭꼬치로 나오는 거를 또 이렇게 또 딱 카트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번 맛이 돼요. 자, 마무리. 등뒤로 7번 발로 건너가서 좀 새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7번 발로 건너가서 이렇게 또 1번 발로 보내요. 자, 여기 다시 또, 요것은, 요런 기술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7번 발로 건너가요. 다시, 또 7번 발로 가죠. 자, 또 7번 발로 가고. 제 거는 기초 발로 안다면 되게 쉬워요. 7번 발. 그래서 마무리는, 터널 발로 6번 발이죠.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 그래서 항상 끝나면은 항상 4박을 주셔야 돼요. 왜? 여자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어주는 기술이 지금은 미선뽑기랑 닭꼬치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좀 천천히 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놓으면 카운트는 하나로 해든 뭐 셋, 넷,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셋, 넷으로 많이 배우시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미소뽑기 했는데 마무리를 터널발로 하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봤어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걸어서 원턴 돌 수가 있어요. 원턴 이렇게 원턴을 돌다가 사람 이거 사람 많을 때
무도장에 가면 여기도 놀고 있고 저기도 놀고 있으니까 돌아야 돼. 자, 돌죠. 이거 조그만 데서 좀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또 이렇게 도는 거야. 몸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런 손을 많이 써야 돼. 그래야 어깨에 석회가 안 껴요. 그 어깨가 그 정형외과 가면 어깨에 석회 껴가지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돼. 이런 걸 안 쓰면, 이런 팔을 안 쓰면은 나중에 갑자기 무거운 거 들 때나 선반에서 뭐 꺼낼 때 삐걱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 엄청 들어요. 몸고생에 병원비 들어가. 차라리 저한테 이런 손기술 배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3시간 단위로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돈을 예방해야지. 돈 세는 걸 막자 이거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위로 이렇게 위로 다시 또 그대로 여자를 돌려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써야 돼. 저도 평생 이거 했는데 지금 이거 촬영할 때 예비 운동 안 하겠더니 지금 어깨가 뻐근하네. 저도 속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거 해주셔야 돼. 맨날 밥만 먹고 이거 하는 저도 이거 갑자기 했더니 어깨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1번 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선 복귀는 만약에 파트너야. 파트너면 밑선 복귀도 이렇게 조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진다? 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언어를 좀 과격하게 했어요. 이거 보다가 졸리는 분들이 많아. 저도 막 동영상 인터넷 보면 어쨌든 졸려. 그래서 약간 장기라고 제가. 자, 파트너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조이세요. 이렇게. 이 나이 돼가지고. 여자 조이는 맛 모르면은 인생 다 산 거야. 그건 곧 빨리 유산 정리하셔야 돼. 조이는 맛을 모르면 빨리 유산 정리해야 돼. 그건 끝난 거야. 특히 이 동영상 보는 분들은 남자죠. 남자분들이 조이는 맛 모른다. 그럼 빨리 유산 정리하시고 몇 자리 봐주셔야 돼. 인생 끝난 거야. 그래서 파트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조여. 근데 뒤에서 보다가 놓쳤어. 그럼 당황하지 마. 그대로 조이는 거야.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한 손으로. 그래서 여자를 이제 마무리 돌려. 그냥 또 재밌게 하고 싶어. 그 여기서 그대로 남자가 돌아와서 또 조이세요. 여자 팔을 조이고. 그래서 니들이 조이는 맛을 모르냐? 그러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조여야 돼. 그래서 미스터 복귀는 다양한 변화가 많다. 자, 미스터 복귀를 하는데 자, 목걸이에서 1번 발이에요. 1번 발. 아, 카운트 마크는 본인이 그냥 제 거 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자가 어지러워해. 그러면 등 뒤로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어지러워하니까. 그래서 건너갈 때는 다시 또 요거를 싹 들고 이렇게 7번 발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살포시 보내서 다시 3번 발로 뽑아요. 3번 발로. 자, 마무리는 자, 닭꼬치로 마무리합니다. 닭꼬치. 자, 그래서 요거는 밑선 뽑기와 닭꼬치가 남는 그래서 마무리 여자 쉬라고 건너가세요. 이거 여자는 쉬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 둘 셋 넷 남자 다 지르방 나오는데 축이는데 힘들다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쪽팔리잖아. 그죠? 다 축이는데 아 힘들어 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롱으로 쉬는 거예요. 여자를 이렇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쉬게. 그래서 이렇게 쉬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소룡 예쁘게 이렇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 등 뒤로 건너가서 마무리 쳐야 되잖아요. 등 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카트 한번 딱 주고 텐션 주고 그죠? 자, 여기서도 쉬어야 돼. 끝나면은 같이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데요. 자동차도 쉬지 않고 계속 부산까지 가봐. 엔진 과열돼서 불났는데 BMW도 아우디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봐. 아무리 좋은 차도 엔진 과열된다고.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뭐 오래 못 간대. 쉴 줄 알아서 충분히 이렇게 여자를 쉬어주는 스텝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소 뽑기, 닭꼬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DVD를 사시거나 USB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있게 봐주시길 아쉽지만 또 다음 기술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미소 뽑기와 닭꼬치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쉬우니까 닭꼬치를 한번 여기 닭꼬치도 또 몇 개 있어요. 닭꼬치를 보세요. 닭꼬치는 자, 요거는 이제 여자를 역으로 보내는 거야. 닭꼬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아서 물로 역으로. 역으로 보내는 건 여자한테 의의 맛을 주는 거죠. 여자한테 요건 뭐지? 이렇게. 이거는 닭꼬치 2야. 그래서 만약에 요걸 배우고 싶은 분은 닭꼬치 2라고 해야 돼. 슈퍼마켓 가가지고 라면 주세요 그러면 귀신도 못 준대. 라면이 몇 개야? 수십 개잖아. 사면라면, 컵라면, 짬뽕라면, 해물탕면. 그러니까 짬뽕라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슈퍼마켓 주인이죠.
마찬가지야. 이거 보시고 몸으로 이렇게 뭐 원숭이나 몸으로 얘기하지 언어로 얘기하셔야 돼. 닭꼬치 2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닭꼬치 2는 거야. 그러니까 닭꼬치 3. 그럼 요건 뒤에서 말해요. 이렇게 닭꼬치 3. 그래서 닭꼬치 3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입으로 얘기. 그럼 귀신도 몰라. 그래서 제 거 이름이 다 있어요. 예. 그 항상 좋은 거는 이름이 있어. 뭐 고려청자, 이조청자, 백자청자 이름이 있잖아. 근데 강아지는 이름이 별로 없죠. 똥개봐. 똥개랑 이름이 없잖아.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는 항상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박으로. 사박으로 쉬는 거. 이렇게 여자 쉬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자 올 때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 뒤에서 손 받아서. 나머지 손 튕겨서 어깨 잡고 툭툭 저렇게. 이렇게 춤을 연결해서 하는 거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기 댄스 치우봐. 어떤 분은 전화해. 선생님 거 뭐 한 서너 시간에 다 배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배워도 못 배워요. 내 거는 30년 배워도. 막 제가 대꾸를 안 해. 그런 분 내내 그래버리죠. 대화가 안 되니까. 자, 계속해서 닭꼬치하고 미소볶이 만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